약간 눈 떴을 때 옆에 있으면 좋지. 와 미친놈 맛이다. 와우 제육볶음. 이걸 봐봐 무슨 맛이야. 이거 유튜브로 써주세요. 제가 조심하게 숟가락 세팅하는 거요. 아 처음 가는 곳입니다. 아 자꾸 저 자막이 왜 자꾸 보이냐 얘들아. 괜히 열받게. 아씨 진짜 못 받았거든 나. 아 자꾸 열등감 표출하게 되네 이거 볼 때마다. 어 안녕. 사진 한 장만. 아 그래 그래 그래. 너네 혹시 그 초콜릿 받았니? 아 아니요 여자친구 못 받아가지고. 받았어? 네. 아 그럼 넌 아니다. 어 우리 찍자. 죽을래? 아 존나 추워. 야 근데 그냥 야 존나 좀 할게. 영하 10도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나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새벽에 집에 왔습니다. 아 얘가 이사를 했다 그러더라고. 초콜릿 줘 말아. 진짜 솔직히 빨리 말해. 진짜 내 핸드메이드야. 아 이거 갖고 와봐. 오빠 왜 이렇게 입술이 뭐래? 추워서. 진짜로. 와 이제 무슨 일이냐 진짜. 술 그만 먹어야겠다. 아, 진짜 누래졌다 얼굴 또. 아 또 시작했다. 이 새끼는 아니 만나면은 얼굴 누래. 아, 그만해 좀. 내 지적 좀 그만해. 아, 만나면 지랄이야. 어? 아니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어. 오~ 나 이거 7시간 동안 만들었다고. 아 진짜로? 나 진짜 이거 뒤진다 지금. 아, 열어봐도 돼? 오. 맛대리 존나 맛있겠네. 야! 존나 맛있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이거를... 제가 이거 8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총으로 만드는 거를 보여줬는데 이거 진짜 그렇게 받을만 하다고. 이거 나 주는 거야? 어. 나 야 경호아 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 처음 받아봐. 어? 아 니가 초콜릿 받던 말던 내가 이렇게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다는 게 관심이 씨 네. 중요합니다. 와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니 오빠 봐봐 이거를 내가 안에 초코 반죽까지 직접 해가지고 거기 안에다 또 뭘 넣어가지고 진짜로. 나 하나 말해줄까? 남자들은 현실 말해줄게. 나도 처음 만들어. 너가 이거 그냥 갖고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샀다 그러는 거랑 너가 선수 많은 몰라 남자들은. 아니야 인정아 얘들아? 편의점에서 3,300원짜리 샀다 그래도 모른다니까 남자들은. 너는 남자를 진짜 아직까지 모르냐 이 녀석아. 뭔 소리야. 그냥 미친 듯이 다 할 거예요. 어 뭐야 양말이 왜 반절밖에 없어? 문테라테 진심 여러분. 뭐야? 왜 내 양말을 두라냐 배야. 원래 이게 나왔어. 발가락밖에 안 가리고 다녀? 그러니까 춥다고 연병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양말 나한테 신었으면 추울 일이 없잖아. 아 또 희한하네. 그래서 어때? 존나 맛있지? 아 인정하기 싫거든요. 맛있긴 하네. 괜찮지? 근데 이걸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야? 여기다 끼고 먹어. 야! 야 살 쪘냐? 어 가슴이 터질라 그래. 진짜 살이 개쪘어. 야 흘러나온다 흘러나와. 그게 오빠 엄청 흘러나 진짜로. 앤맥이야 앤맥. 어우 진짜 맛있긴 해. 그리고 되게 고급지게 잘 만들었다. 싸구려 느낌이 안 나네. 근데 이게 초코파이 똥이야. 넌 그게 문제야. 거기까지 안 말했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게 뭐가. 그게 더 맛있는 거지. 엄청 정성이 들어간 거. 그거 얼마나 만들기 힘든지 알지? 그 10개씩 까가지고 진짜 내가 이 전원금 펌핑 돼가지고. 아 진짜로 여러분 근데 맛있어요. 창이 따라없어. 아니 근데 침실이 여기야? 어. 그래서 술 먹고 여기 넘어가. 나 자빠지고 난리다. 아니 침실이 아 오랜만에 남자 흔적이나 한번 찾아봐. 이게 남자 흔적은 없어 오빠.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내가 머리가 다 잘려가지고 뒷바깥에 핑계대로 기해줄게. 뭐라고? 내 앞머리가 이렇게 다 끊겨가지고요 여러분. 짧은 털이 진짜 여기 온 집안에 오케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되게 털이 많다. 아니야 오케이. 남자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 번도 안 와서. 오빠 처음이네 근데. 아 또 여캔들은 왜 다 하나같이 똑같은 구라를까? 맨날 올 때마다 내가 처음이네. 인정 얘들아? 남자친구 거 아니야 이거? 숨어있네. 어,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 존나기가 뭐야.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얘는 남자를 집으로 안 부르는 것 같아. 지가 가는 것 같아 출장. 아 맞아 인정. 너 약간 집에 남자 안 들이지? 아 나 출장 가. 아니 왜냐면은 흔적이 없어요 얘는. 흔적이 없어 뭐야? 아 딱 보면 딱 알지. 어디가 없어? 일단 봐봐. 나 여기 휴지가 없고 물티슈가 없다. 아 뭐야.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일단 침실에 휴지통이 없어요 여러분들. 휴지통이 왜 있어 침실에? 야 너 침실에 휴지통 왜 넣냐? 나? 어 버려야지. 왜? 아 모른 척 하지 마. 아니 침실에 휴지통 진짜 여자들은 진짜 안 넣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다 있어. 아 근데 아 왜 울어? 아니 아니 이게 뭐 드라마보다 엉망해가지고. 아 그치 어, 눈물 흘리고 하니까 어... 아니, 아니다 얘들아 오늘 방송한다고 하니까 싹 다 치웠네. 아, 맞죠? 죽을 듯이 치웠어 진짜. 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지. 아 뭐해. 어? 아 죽여. 나 근데 안 배고파. 근데 오빠 좋아하는 거 뭔데? 한국의 소울푸드. 김치찌개. 아니야 된장찌개. 제육. 나 별로 안 좋아해. 아! 뭐하고 지냈냐고. 아 나 계속 방송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 김윤 생파하고. 김윤 생파 오셨잖아요. 네 새벽이가 봤을 때 실물 탑3 역캠.
가자. 아, 여자 너무 많아. 가자! 오빠 생일에 근데 여러분 진짜 많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여자 메이저들 다 그리고 보기 힘든 여캠분들 많이 왔기 때문에 아 근데 다 예뻐가지고 막 순위를 못 정하겠네 진짜로. 정말 여우 같은 발언.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3등! 3등은 민정이 박민정? 어. 오. 2등은 명불허전 금하님. 어 잠깐만 금하가 2등이라고? 어. 왜냐면 나는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내 이쁘잖아? 그러면 와 존나 이쁘다. 아 그치 그치 어 맞아 그런 게 더 있지. 얘는 원래 이쁘니까 이쁘구나 했는데 캠에서 봤을 땐 별로였는데 실제로 봤을 때 괜찮으면 오 뭐야 맞아 마치 김인호처럼 내 실물 보면 다 놀래잖아 사람들이. 빨리 1등 와 대박 1등! 나는 솔직히 말해서 금화가 1등할 줄 알았어. 근데 금화가 2등이라고? 존나 의외의 인물일 것 같아요. 세계 보면 1등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1등은 짱다님. 짱다님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그 짱다? 존나 예뻐. 나랑 나 짝사랑했던 그 짱다? 어. 아 오빠 짝사랑했어? 다육이 나 많이 좋아했지. 그냥 예쁘게 하죠 여러분. 아니 그리고 화장기가 아예 없어 여러분. 입에 뭐 바르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다 제껴. 처음 보기도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캠에서 봤던 것보다 얼굴도 훨씬 작고 본 내추럴이에요 진짜. 예쁜데 왜 새벽에 1등을 저는 딱 알 것 같아. 왜 뭔데? 얘가 맨날 보던 여성분들은 맞아. 몸매 빡! 화장 빡! 이러고 약간 뭔지 알죠? 그런 분들이 짱다는 그런 느낌이 안 나. 본 내추럴 이목구비로 이쁘게 오빠 진짜 그게 힘든다니까? 엄청 청순해요. 다양한 축하한다. 야 거기서 1등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네로라는 역행도 다 있는데 아 새벽이 몇 등인지만 말해라도 아! 죽여버린다! 누군가 왜 이렇게 내려갔어 저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새끼 질문에 의도가 존나 뻔하니까 그렇지 나 이거 쳐죽이려고 아니 왜? 야 병기 정도면 옛날에 그래도 압구정 알죠? 여신 아 지랄하지 마! 너가 도저히 안 되겠어 압구정 프레임 좀 씌워야겠다 얘 아 근데 쓰지 마 쓰지 말라고 친구도 막 전설의 3보 1번도 아 그리고 맞아요. 내가 이... 아 그래 벽이야 그래 오늘 뭐 요리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 너 이거 뭐냐? 뭐?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옛날 대회 나왔을 때 아니 뭐 트로피가 있어 이거 뭔데? 스펙도 모르냐? 미스 인터컨티넨탈 코리아 서울 프라이머리 썰드 러너 미스 코리아? 그치 너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왜 저래? 아 나 진짜 처음 알았는데? 야, 너 그럼 진선미는 미였어? 그치. 이런 거를 말해, 벼가. 야, 근데 좀 강의다. 나 이게 뭔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 트로피가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2017년 미스 컨티넨탈. 아, 좀 미친놈아. 진선미 중에 미, 김한솔. 축하드립니다. 해봐, 제수들 몇 개 말고. 아, 빨리 해. 아, 빨리 해봐. 아, 빨리 해보라고. 아니, 미스 코리아 할 때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 미스 컨티넨탈 코리아 3등. 김한솔, 빨리 해봐. 해봐. 어떻게 했어? 진짜 한 2년 전에 새벽이한테 냉장고를 부탁했나? 이런 컨텐츠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보통 그러면은 요리를 해야 되잖아 밀키트를 사온 거야 심지어 영신이는 그걸 모르고서는 맛있다고 이게 뭐야? 밀폐 이은하네? 이러면서 존나 신나가지고 아니, 빨리 개우기나 볼까? 와 근데 방송 막 이쁘다 북유럽 이태리 오빠 다음에 오빠한테 내가 꾸며줄게 아 너 말만 아 이런 건 주라니까? 말 미쳐 그냥 아 이런 어 잠깐만 이게 바로 여캠인가요 여러분들? 야 얘 뭐 핸드폰이 하나 둘 여기서 야, 핸드폰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존나 찡찡대네 빨리 해 태벽이 결혼 언제 할 거야? 얘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아 제발 그러면 하면 안 돼 연애 언제 할 거냐 그러네 연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하고 있어? 눈 안 하고 있어 미친놈아 이 누나 몇 살이 맘에 드노 진짜? 이 새끼 29살 35살 아니 오빠 진짜 35살 어떡하냐 없더라고 발착하면 너 꼼짝겠니 너만 나 늙은 지급해 아 그래? 어 진짜로 그럴 수가 없는데 맨날 나 영상 캔들하고 나 맨날 늙었다 그래 어 살려 그래서 안 있더라고 지도 이제 30살이면서 어? 아 그럼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다 얘들아 어? 남자가 와서 깼네 아니 집에 이렇게 유리가 깨져있으면은 거의 남자 작품이야 근데 이게 아니야 오빠 남자 작품인데 이게 보통 약간 여자가 바람을 피거나 엄마 이성 문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뭐야 잡았다 무슨 잘못했어? 아 해명하자 해명해봐 눈이 안 다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고 팍 밀었는데 엉덩이를 깬 거예요 네 엉덩이가 이 유리를 깼다고? 어 제가 한번 해봐 한 번 더 해봐 아 진짜 바로 와라면 깨져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테이프 붙여줬어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재웠으면 됐겠지? 아 잠깐만 아 지금 재우고 있었던 거였어? 어 이제 깨워야 돼요 재우가 일어나 어 일어나 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 아 모닝콜에서 일어났다 오빠 근데 그 존나 들다 왜 좀 나오도 안 들어 왜? 요즘에 따다다다다 이래서 아이폰 알람 아 웃기려고 했다 임마 아니 언제쯤 뭐야 불도 안 켜고 아 그러니까 너 진짜 켰잖아 진짜 미안한데 프라이팬을 달구고 고기를 깍 올려야지 이 녀석아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네요 아 냉장고 건설 한번 해봐야겠지 냉장고 왜? 자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썸을 타고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잖아요 냉장고부터 보시면은 그분의 생활 패턴을 알 수 있어요 봐봐 그리고 아까 정돈돼 있는 거 봐라 니 온다고 한 거야
아 맞아? 오버하지마. 칭찬 한번 하려고 했는데. 어. 와 제육볶음 만든지 1시간째. 와 여러분들 진짜 오래 걸리네요. 맛없으면 진짜 죽을 줄 알아. 근데 비주얼 봐봐. 어떻게 맛없었어 이게. 우와 개쩐다. 이게 진짜 영어 진짜 어떡하지? 개신거 보여요. 아직 멀었어. 아 그치? 나는 약간 좀 국물 자작하게 밥까지 볶아 먹을 수 있게 뭔지 알지? 아 혼자 그게 잠깐 눈 떴을 때 옆에 있으면 좋지. 와 미친놈 맛이다. 어 근데 비주얼 좋다.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긴 하다. 장모님표 김치인가? 아니 실비김치요. 네, 산 거. 와우 제육볶음. 비주얼만 보고 싶었죠. 아 나 청양고추 안 넣었어. 아! 아니야 진짜 매운 거 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아주 죽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이 딱 좋아. 아니 왜 그래? 하지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 하지 말라고. 아 왜? 그런가 봐. 이거 유튜브로 써주세요. 저 추천하게 습관 세팅하는 거요. 아 머리 좀 집에 넘기라고. 오빠 좀 조용히. 오. 맛있어? 야, 진짜 맛있는데? 그치? 어. 어디랑 들었지 이거? 진짜? 응. 야 먹어봐. 여기 주니까 되겠네. 먹자. 고추장 딱 넣어가지고. 잘 지웠지? 응. 진짜 맛있어. 어때? 된장 지금 했자? 떴어. 사실 내가 안 했거든. 야, 이렇게 뜨거네. 아 그래? 뭔 일이야? 왜? 나 그게 안 했거든 사실. 난 근데 좀 손맛이 있는데? 뭘? 아! 야 진짜 졸라 맛있는데? 야 너 구라지? 너무 인위적이야 지금. 그리고 사실 나 네가 처음에 만들 때 아, 먹는 척만 하고 안 먹어야겠다 이 생각했어. 진짜 솔직하게. 진짜 이상 터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나 원래 억지 못 먹어. 그래서 뭐 진짜 맛있어. 아. 근데 야, 오랜만에 좀 진짜 집밥 먹는 느낌이라서. 야 이거 진짜 리얼 집밥이야 인정? 너 밀기 때 많이 했다 맞지? 너 다 먹을래. 후. 아 치우세요 진짜 좋은 말 할 때 죽이기 전에. 아유 왔지 왔지 왔지. 조심했지. 아 근데 야 짠이 놀아준 척해. 으아 계속 똥갈 탔는데. 어 다행이다 우리 오빠가 치워준다고 하네 여러분. 안 그래도 이렇게 제육볶음이라고 엄지손가락이 빨개졌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다행이야 저거 일로 와봐. 너무 다행이지 뭐예요? 아니라 야 너무 다행이다. 어이구 우리 알바생 시급 줘야겠어. 와 1등이 신랑감 아니냐 이런 거? 저... 아 오케이.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하니까 너무 좋네. 네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내 밥값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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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제 아프리카 TV에도 와주세요. 진짜 시청자 없으니까요. 알았죠? 얘들아 새벽 공주 간다. 아하. 보고 싶다고 울지마 또. 아니라 가. 우리 피나겠다 이놈아.